오늘은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스튜디오를 잘 만들어서 이제 강의도 하고 또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 간에 편안한 수업이 되게 하는가. 수업이란 개념이 이제 비대면을 포함해서 대면 수업에서도 이제는 비대면도 나쁘지 않다 하는 부분을 학생들도 선생님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뉴노멀에서는 이제 그 하이브리드 강의 방식으로 간다. 즉 대면과 비대면의 차별화 장점을 잘 활용하는 것으로 간다 하는 것입니다. 뭐 많은 비디오를 제가 그동안 했기 때문에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의 뭐 의미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그 방송이 더 편안한 강의를 만드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그런 걸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오늘은 두 가지 부분. 하나는 그 스튜디오를 쉽게 만드는 효과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와 또그 프레젠테이션에서의 이 변화, 즉 이렇게 프레젠팅 자료가 있을 때에 그걸 보여주면서 학생들이 자동으로 그 응시를 하고 집중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비대면 학생이 함께 있을 때그 사람들을 보여준다. 이런 방식들을 가장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한 것이 바로 이 아이스튜 400. 과거에 M스튜디오다 이렇게 했던 것인데, 여러 이제 M스튜디오, P스튜디오 이런 뭐 이상한 그 나라에서도 흉내를 내서 그냥 아이스튜디오만으로 브랜드를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한번 스튜디오를 바꿨을 때 느낌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스튜디오는 이제 이 배경에 저렇게 약간 이제 좀 아름다운 색깔과 대비가 되는 컬러를 넣었는데, 여기는 책상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이그 아이스튜디오 안에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바꿀 필요가 없고, 여기 있는 그 그림 중에서 이제 몇 가지들만 한번 제가 조금 조용히 하고서 한번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이 뒤에다가 그 시드니를 그 아름답게 찍은 이런 걸 한번 넣으면은 이렇게 느낌이 확 변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freepic.com에서 다운로드한 것입니다. 프리로 하는 몇 장밖에 안 되고, 또 이제 돈을 한 달에 10,000원, 10불 정도 내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걸 다운했었는데, 거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그런 사이트가 많죠. 그뭐 구글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뒤에는 8K 영상 사진인데, 이게 사진이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은은히 뭐가 이렇게 조금씩 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효과를 우리 장치에서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더 뒤에 그림하고를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넣어서 특별히 관련 없는 이미지를 여기다 넣게 되면 그 약간의 그 변화가 있는 것, 이것이 이제 방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준 겁니다. 정지한 것보다는 조금 더 집중을 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방송사 비디오월 뭐 JTBC, MBN 뭐다 보면은 다그 효과를 주고 있는 것을 알수 있는데, 그걸 특수하게 그 루프 비디오라고 만들지 않아도 이 아이스튜디오에서는 다 그런 것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너무 오래 가면 안 되니까 보통 한 몇십 초 안에 이렇게 줌잉을 들어가면서 가는데, 이것이 저희 달이 2004년부터 주장하는 트랙리스 버추얼 스튜디오. 많은 이제 회사들이 국내 특허니까 외국에서 이런 것도 쓰고 있는데, 사실 그 방식으로 다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변화를 시키면서. 그러나 이것을 완벽하게 방송에 쓰게 하게끔 하는 것은 역시 다림이 가장 앞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오늘 그 스튜디오의 느낌을 이렇게 바꿨는데, 이건 뭐 굉장히 다양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아까 한 것처럼 이제 만약 이렇게 좀그 미래지향적인 그림으로 이런 것을 바꿀 수도 있고, 여기에서 그 다림 기술은 이걸 칼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는 거죠. 제가 한걸 편집하는 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만약에 조금 더 모던하게 하겠다면 이런 그림을 넣어서 이제 더 바꾸게 되죠. 여기도 역시 이 트랜스페런스가 있어가지고 효과를 주게 됩니다. 이런 방법들로 다양한 걸 이제 만들 수 있는데, 조금 편안히 가려면은 뭐 이렇게 그 멋진 정원을 뒤에다 해서 바닷가 느낌을 줍는데, 여기 이제 바닷물이 흐르는 것이 약간 느낌이 나게 되죠. 그런 것들을 줘서 할수 있고, 그때 이제 책상이나 이런 거다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효과를 바꿀 수 있고, 또 이제 여기 벽인데, 벽을 뭐 이렇게 완전히 야외식으로 하면 야외도 되고 바꿀 수도 있게 됩니다. 물론 여기다가 직접 그림을 집어넣으면
그냥 이렇게 이제 뿌연 것 같지만 이렇게 해보면은 이제 이를 받게 되는 거죠. 또 트랜스파런시를 주면 이렇게 되고 벽을 주면 이렇게 되는 창밖이 되는 겁니다. 다시 여기서 이제 아웃사이드에 있는 걸 이렇게 바꿔주면은 또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지만 벽이 가게도 되고 또 조금 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 정원 같은 그림 있죠. 정원 같은 거를 해서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저 멋진 여기 앞그 어디인가요? 저기 쪽 같기도 한데 뭐 이런 그림들이 다 이제 많이 있다. 정원식으로 해도 된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멋있게 뭐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너무 수족관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뭐 이런 분위기로 하고 아까 있었던 뭐 이제 다른 그 벽의 분위기로 가면은 이렇게 약간 어울리면서 이제 갈 수가 있는데 너무 어두우니까 조금 밝게 해서 뭐 이런 벽을 해도 되고 이거 너무 박죠. 어제 제가 한번 했던 건데 뭐 이런 건 너무 어둡고 이게 또 너무 모던하고 그래서 이제 다소는 그 중간쯤 되는 뭐 이런 거를 할 수도 있고 처음에 한 것처럼 이렇게 은은한 이런 거나 뭐 이런 것들을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쓰거나 이런 방식을 해서 이제 강의 효과를 느낌을 주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스튜디오라는 건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날 강의를 이렇게 집중도 있게 그래서 수학을 강의할 때 영어를 강의할 때 뭐든지 그 선생님이 그 수업은 이런 수업 강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여기에 책상 바닥 모든 거는 아이스튜디오에서는 레고식으로 조립할 수 있게끔 여러분에게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원격 수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방송에 어떤 카메라든지 가만히 있지를 않고 스위칭을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죄송합니다. 효과가 있는 것은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하면서 가는 건데 이 아이스튜디오는 지금 이제 줌으로 가다 보니까 혹은 뭐 다른 여기 이제 줌을 이렇게 킬수 있죠. 직접 연결해서 갈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줌 화면이 되는데 줌이 사실은 그 너무나 많은 사람이 쓰다 보니까 네트워크의 비트레이트라고 압축비를 조정을 해가지고 이 화질이 좀 좋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림에서는 이번에 짓지라는 걸 써가지고 이제 자체 방식을 쓴 거죠. 그래서 이 짓지라는 것은 이거 다림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짓지란 8x8이라는 회사에서 오픈소스로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아주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줌 이상의 그 기능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온 프라미스라고 그래서 이제 서버를 랜이나 학교 안에 넣을 수도 있고 우리가 KT 같은 데 설치를 해드리게 되는데 그건 약간의 수고비를 내면 저희가 설치해드리니까 앞으로 다 무료로 쓰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M스튜디오, I스튜디오로 하는 지금 이제 환경인데 물론 이제 아이스워스 5000이나 7000은 더 멋있게 되죠. 제가 몇 가지 방송도 하겠지만 저는 지금 사실 이런 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 앞에는 지금 뭐 모니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노트북을 할때 방송을 이제 하기 위해서 책상 앞엔 세 개, 노트북 연결하면 세개 출력 화면이 있어서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고, 이 연결해서도 되고, 저 앞에 이제 저희 아이스에 있어서 하는, 지금 저, 뭐 하면 아마 10개 정도 모니터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이제 제 방을 보면은,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제 책상 앞에 있는 모니터들. 또, 제가 보는 앞에는 이렇게, 여기는 이제 다림의 아이스튜디오미트.com 여러분이 아이스튜디오미트.com 하면 다 프리로 지금 쓰게 해놨는데 저희가 한 달에 5불 내는 서버를 써서 했기 때문에 한 100여 명 들어오는 거로 1시간 정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이스튜디오가 있고 이제 그런 데서 저는 이제 방송을 하고 있고 제 방은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또 이쪽에서도 뭐 이제 또 다른 화면 이렇게 보여 보면은 제가 하고 있는 이제 장면들 여기 조그만 요 등은 이게 그린 이 칼라를 줘서 이 얼굴을 약간 이쪽이죠 조금 더 밝게 하려고 여기다 넣어놨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것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뭐 피부 관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조명이 뭐 웬만한 것보다 더 낫죠. 오늘 좀 추워서 이 목도리를 했는데 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파워포인트죠. 학생과 파워포인트.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그 우리 다림의 그 프로그램을 쓰면 이렇게 여러 명이 나오게 되고, 또 다림 iStudioMeet.com은 이제 고화질로, 줌보다 더 좋은 화질로 우리가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걸로 가게 되고, 이쪽에 이제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클릭만 하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실에 와서 파워포인트만 연결하고 수업을 하듯이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학생들은 비대면으로 볼 때 선생님, 교실, 칠판, 학생 이렇게 있는 자유공간에 간다. 즉 학생이 질문하면 질문한 학생을 이렇게 클릭해서 그 학생이 커지게 되죠. 뭐 이렇게 항상 이런 화면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이 학생만 누르면 탁 커지게 되니까 그렇게 이제 아이스튜디오 밑에 돼 있고, 파워포인트로 가면 여기 이 지금 장비가 있는데, 아이스튜디오는 이제 이번에 새로 2011년부터는 선생님이 쓰실 때 배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방송 장비를 배울 필요 없다. 저희 세팅한 대로 그냥 쓰시면 된다. 지금 제가 한 것처럼 그림이나 좀 바꿔 쓰시면 된다. 그런 거고, 그렇게 바꾸는 스튜디오까지 다 제공하고, 지금 소위 그 AI급의 기능의 이 트랜지션, 소위 그 PD 기능, 인공지능형 PD 기능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움직이게 해놨다는 것입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이 전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리얼타임이다. 실시간이다. 이것을 뭐 편집하는 거 없는 거죠. 1시간짜리 비디오 편집하려면 뭐 상당히 시간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비디오가 편안하게 멋진 수업을 듣게 하고 선생님을 몰입하고 강조하게 한다. 그러니까 watching this video, 이 비디오를 보는 것이 실제보다, 즉 오프라인 교실에서 하는 것보다 못지 않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교실에서도 이 방식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교실 학생들도 더 몰입이 되고, 또 제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쳐다본다 생각하면 카메라 쪽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쪽에 지금 저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제 눈이 동시 눈 맞춤이 된다. 이것도 전 세계에서 유일한 방법이죠. 강의실에서 동시 눈 맞춤이 되려면 버추얼 공간에서 가상 카메라로 하면 된다. 특허 기술입니다.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저는 강의의 그 패러다임, 선생님이 꼭 교실에 가야 된다, 또 선생님이 갈 때 칠판으로 해야 된다는 방식을 선생님과 칠판을 가상 공간으로 가져가서 수업을 하게 되면 더 효과적이다. 그것이 better 교실이 된다. 더 몰입이 된다. 지금 많은 방송에서는 비대면 수업이 몰입감이 떨어지고 질적 저하가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동의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이스는 이렇게 이제 올인원 시스템으로 복잡한 방송 오디오 비디오를 전부 집어넣어서 스튜디오형으로 뭐 여러 방송국에 사용되던 기술을 뭐 렉형이나 이 트랜스포테이션형으로 이렇게 하드웨어를 다 만들어서 했었는데, 이번에 그동안 이 스튜디오, 엠 스튜디오 이렇게 나오던 것들을 전부 아이스튜디오 이름으로 넘버링만 바꿔가지고 저가 모델부터 고성능 모델까지 방송국까지를 제공하게 됐고, 여기에 뭐 이제 뭐 한 5천만원 넘는 아이스 7천부터 한 1,000만원 이하에 있는 뭐 소프트웨어를 할 때 아이스도 200, 옛날 이 스튜디오에 이제 고성능 기능을 집어넣어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제공을 해서 쭉 이제 제품들이 가게 되는데, 이것조차도 이제는 아예 방송국 데스크 또 혹은 콘솔, 교실, 강당, 오피스형으로 만들어서 이제 설치 SI가 없이 그냥 집어넣으면 되게끔 이렇게 사실 지난해 많은 노력을 해서 이런 데스크,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데스크하고 또 이런 콘솔, 스탠드라고 하는 것들을 집어넣으면 회의실이든 강의실이든 다 된다. 물론 교실은 이제 프로젝트를 많이 쓰니까 이번에 저희가 이제 다음 주면 아마 설치가 시작될 것 같은데, 교실을, 미래 교실을 어떻게 멋지게 한번 만들어서 전 세계에 교실이 이렇게 수업하는 것도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어느 교육공학 박사님이신 선생님하고 같이 연구를 하면서 공동개발 형태로 어느 초등학교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교실에는 이 스크린이 두 개가 아니라 여섯 개가 들어가서 삼성에서 뭐 아이폰, 아니 삼성폰이죠. 삼성 그 이 갤럭시를 발표할 때 확 전 스크린이 몰입감이 되게 했는데, 교실 그렇게 이 정도가 아니라 더 멋있게 하고,
그 교실 수업이 다른 교실도 다 돼서 이제 교실과 교실 간의 질문 대답을 하는 소위 그 미래 교실의 새로운 형태를 선보이고, 오지 않는 많은 학생들은 오지 못하는 학생들까지 다 스마트 클래스, 스마트폰으로 보면 된다. 지금 여러분은 이런 걸 보는 거죠. 이런 방식의 교실을 해서 금년도 2011년들은 클라우드 클래스, 미팅룸, 오피스, 오디토리움 룸 등이 다 소위 원격 텔레프레젠테이션 교실로 변하게 된다. 설치하고 시공하는데 과거처럼 뭐 몇 주간 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몇 시간, 때에 따라서는 한두 시간 안에 다 될 수 있게 이렇게 제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림이 2021년에는 정말로 더욱 나은 교육 방식으로 하는 그동안에 있었던 소위 그 줌 혹은 뭐 구글 및 마이크로소프트 팀스와 같은 소위 그 클라우드 미팅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설치해드리고, 학교는 학교대로, 교실은 교실대로 선생님들 하실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그 교실 공간을 서로 대화하는 공간으로 가고, 교실에 와서도 이 원격 수업을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실 안에 와서도 선생님이 강의를 이제 동영상으로 하면, 동영상 강의가 실제 강의보다 낫다면 미리 찍어서 좀씩 이렇게 그 5분, 10분으로 나누어서 보고 문제 풀고, 보고 문제 풀면은 학교 수업 40분 혹은 50분이 도서관 수업화가 된다. 공부를 도서관에 가서 하는 것은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있을 때 분위기가 조용하게 더 잘 되는 것도 있지만, 만약 선생님이 앞에 계시다, 그럼 더 공부가 잘 되겠죠. 그래서 인클래스 플립 러닝 방식으로 무드를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복잡하다는 생각이 안 들게끔 저희가 아주 간단하게 동영상 올리고 퀴즈 내고 문제 내고, 그럼 선생님은 그 프리하는 걸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하고, 또 회의를 할 때는, 토의를 하거나 발표를 할 때는 역시 그 줌과 같은 이 ICT 미팅을 써서 학생들과 선생님이 함께 볼 수 있는, 다른 교실이 함께 참여하는, 공간과 시간이 관계가 없는 그런 형태의 새로운 그 스마트 클래스를 이제 올해부터 구체적으로 제안해 드릴 예정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제 교회도, 뭐 저도 교회를 가끔 가지만은 이 비대면 교회 형태로 지금은 주류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한 20% 오게 했죠. 5분의 1 출석을 하길 때에 비대면 성도님들과 대면 성도님들이 함께 같은 공간, 교실이 여러 군데 같이 수업을 하듯이 지교회들 혹은 다른 교회가 협업을 해서 함께 보는 더 큰 교회를 만드는 그러한 이 클라우드 방식의 교회나 교실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우리가 스튜디오를 바꾸고 또 어떻게 분위기를 바꿔서 수업을 하고 하는가를 해드렸는데, 그런 방식으로 이것이 다 변화할 수 있다. 또 여기에 그 프레임 같은 것도 이제 컬러들이 변하게 할 수 있고, 또 트랜스퍼런시를 줘서 이 D와 연결도 하게 된다. 여러 가지 방법들 참고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다림의 방송 기술은 완벽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여러분에게 원터치로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이제 2015년에 그 방송 문화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꿀 수 있도록끔 하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림을 응원해 주시고, 전 세계의 프레젠테이션의 파워포인트 프로젝터 시대에서 이제는 스마트 교실을 통해서 간다는 것으로의 그 변화를 우리 한국에서 주도하고 있는 다림이 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